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햇살은 아주 화창한데 창문 열어뒀더니 약간 썰렁한 느낌이 드네요. 오늘은 제가 우리 집 에셀리아 벌레잡이 제비꽃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 아이를 지난 여름 되기 전에 제가 이 아이를 우리 딸집 다녀오면서 그 화원에 들려서 구경 갔다가 데려온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2두였고요. 2두였고 이 아이는 1두였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이게 지금 3두로 변신했어요. 3두로. 꽃대도 엄청 물어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못 모르고 제가 좀 건강해 보인다 싶은 애들 골라왔어요. 많이 없더라고요, 또 애들이. 관리하기 까탈스러워서 그런가. 그런데 얘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끝도 없이 분질을 하는 거예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굴이 여섯, 현재 여섯 개로 분질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얼굴을 많이 내줬거든요. 그 대신에 많이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지하느라고 꽃도 안 피워주고. 근데 반면에 이 아이는 꽃을 또 꽃대를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지금 꽃대 지금 아래 두개또 나오죠. 이렇게 앙증맞고 보들보들한 꽃을 피워주는데 제가 이게 옆에 뭐 옮기다가 꽃을 이렇게 건드렸는데 이렇게 부러지는 것처럼 여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받침을 해놨었거든요. 그럼 지금도 부러진 자국은 말짱하게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우리 벌레잡이 제비꽃인 것 같아요. 요 꼬리 달린 것좀 보세요. 여기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꽃에 이렇게 달려 있답니다. 여리여리하니 너무 요 꽃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름 나기 전에 제가 그냥 요 분에 좀 널찍한 분에 그냥 같이 살게 해주려고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벌레잡이 제비꽃은 작년에 다른 유치님들 막 여러 개 키우는 거 보고 나도 한번 키워봐야지 하고 데려와서 여기 이 포트에서 분갈이 안 하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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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어줄게요. 이 포트에서 그냥 여름을 무사히 났어요. 아유, 미안해. 그리고 분지도 해주고 이렇게 잘 찾아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이거 얼굴이 몇 개예요, 도대체. 또이 얼굴을 막 떼서 또 심기도 하던데 저는 당분간은 또 그냥 키워볼게요. 이 분에다가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볼록하니 올라오지 않고 약간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아래쪽에 이렇게 쏙 들고 아래쪽에 그냥 제가 쓰고 있는 흙을 아래쪽에 그냥 깔아주고 그냥 그대로 올려놨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몸살 없이 잘 지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쪽에는 일반 흙이 깔려 있거든요. 위에 여기는 그냥 이끼류 같은 게 있고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흙을 깔아놨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끼가 깔려 있어 가지고 얘들이 습도 중요하고 반면에 또 배수도 잘 돼야 되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 아이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요 큼직한 분에다가 밑에 배수층을 한 3분의 1 정도 깔았습니다. 3분의 1 정도 깔고 그대로 옮겨주고 이제 또 배수 성분이 좋은 마사가 많이 섞인 그런 흙을 채워줄 예정입니다. 얘가 또 영양도 있어야 돼가지고 또
뿌리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겨울에 옆에 있는 풀이 그냥 풀도 겨울에 초록한 게 좋다고 제가 떼내지 않고 그냥 놔뒀었거든요. 이 풀도 이 잡초지만은 겨울에는 이게 초록한 자체가 이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뽑아내 버리고 그냥 놔뒀었어요. 이거 볼게요. 완전 이끼예요, 이끼. 뿌리가 거의 얘들이 별로 없어요. 보시다시피. 그죠? 하얀 실뿌리 같은 그런 뿌리만 있어요. 그렇다고 다육이 뿌리처럼 쑥쑥 내려오고 뭐 그렇지가 않아요. 겨우 실뿌리 같은 그런 뿌리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앉혀주고요. 그대로 이제 여기 이끼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앉혀주고요. 쏙 들어가지 않게 그냥 저는 조금 위로 솟게 하려고요. 약간 올라왔다는 그런 기분으로요. 또 이게 배수가 중요한 아이들은 그렇게 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속으로 쑥 들어가면 통풍에도 이게 문제가 있을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위로 올라 봉긋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잘 키우신 분들 굉장히 한 달씩 막 키우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아직 키운 지가 키워본 지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냥 배수 위주로 성장보다는 배수 위주로 지금 분갈이를 해줘 봅니다. 애들이 또 제가 그 작년 여름 지내 보니까 뭐 크게 까탈스럽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일반 제가 쓰고 있는 다육이 흙에다가 흙을 보충해 주고요. 모래 성분이 많은 그런 땅에다가 그냥 쑥 들어가게 해서도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거의 제 느낌대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막, 바짝 마르면 또, 얘가, 방그늘 식물이라 얘가 햇빛으로 안 나가거든요. 계속, 데려온 지난 초여름부터, 그 베란다 안에서 지냈거든요. 베란다 거리에서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분지도 해주고 하니까 그냥 아잘 지낸 이 환경이 맞나 보다 생각하고 저는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환경에 맞춰서 키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공부해서 이 얼굴을 분리를 해서 심어보는 그런 작업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요거 너무 예쁘다고 그거 뭐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얘는 벌레잡이 제비꽃 에셀리아라는 아이입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이렇게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분지가 많이 되고 이 아이는 얼굴이 크면서 꽃대 올려주고 애들이 틀린 것 같아요. 비슷한 환경에서 키워도 애들이 틀린 것 같아요. 자라는 속도도 틀리고. 이렇게 이 화분은 어디선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화분이에요.
화분이어서 아, 여기 두개 나란히 심어줘도 괜찮겠다. 애들은 거리에 대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이 화분이. 그래도 안에서 크니까 부담이 좀 적겠다 싶어서 이 화분으로 심어줬습니다. 어땠가요? 아이고, 꽃대가 꺾어져서 좀 미안하네요. 이렇게 이쁘고 여리여리한 꽃인데, 아유, 미안해요. 요 꽃대, 얘가 꺾어진 만큼 또, 요두 아이들이 또 꽃대가 쑥쑥 잘 자랄 거예요. 오세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리여리한 것이. 여리여리하고 여자여자한 것 같아요. 저 같지 않게. 아, 분도 괜찮죠? 아, 무게감이 있어요. 무거워요. 얼른 영상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